4시간에 늦었어요 여러분. 사실 늦은 건 아닌데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그래도 잘 뛰네. 그 음악 넣어줘야겠다. 아 뛰기 싫다. 정말 배 타기 힘들다. 소중하게 승선표를 넣고 계십니다. 정말 어렵게 얻었죠. 네 여러분, 일단은 조금 저희가 지금 가파도에 원래 12시에 승선을 하려고 했어요. 가파도에 12시에 승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제가 조금 승선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불편한 점을 여러분도 조금 알려드리고, 혹시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파도를 오시거나 청보리 축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청보리 축제 아니면 배가 이렇게 없어. 원래 몇 편이 없어서. 그리고 되게 지금 저희가 겪는 문제는 이 청보리 축제의 기간에만 좀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약을 많이 인터넷 예약도 하시고 전화 예약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오니까 이 예약한 것들이 전부 쓸모가 없어요. 일단은 승선 40분 전에 미리 와서 티켓팅을 해놓지 않으면 티켓을 받아야 돼요. 40분에 도착이 아니라 티켓을 받아야지만 된다는데 네. 줄이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축제 기간에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뭐 40분 전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줄 안에 40분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티켓을 주지도 않아요. 그 티켓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희가 한 뭐 한 사람당 5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와서 끊으세요. 네 와서 와서 가장 빠른 시간 거를 끊으시는 게 정신 건강 좋습니다. 네, 그럴 바에 그냥 오셔서 네, 티켓팅 하시고 주변에서 식사하시고 카페가 가까운 게 있으니까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일단 그래도 1시 반 거 티켓팅을 해놨으니까 그걸 타고 이제 청보리 축제를 보러 갈게요. 그럼 안녕! 이렇게 도나 봐요. 안 해? 너? 네, 넣어주세요. 잠시라도 돼? 이쪽으로 일단 가시죠. 저희 거의 대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어차피 안 쓴다고. 이런 거 보세요. 뭔가 약간 극혐이면서 예쁘네.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양띠 여자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귀여워 뭔가. 나는 그 조개 껍질 끼워놓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야. 근데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시네. 누가 키우시는 걸까? 얘는 알아서 잘 자라니까. 아, 이 정도 바라보면 괜찮다. 맞아. 아 지금 참 괜찮네. 제주도는 이렇게 가파도는이라고 해야지. 어차피 안 쓴다고. 제주... 가파리카노랑 가파라노. 오, 약간 징그럽긴 한데. 와. 미안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짜증은 났지만 보니까 너무 좋네, 그렇지? 이래서 다들 올려 그러는 거야.
네, 보리밭은 진입하면 안 돼요. 사진 찍겠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멋있네요. 아이고도 네. 보는 거 이상으로 좋습니다. 영상으로 말고 보세요. 이거 이상한데. 꼭 보세요. 되게 뭐 황홀한 느낌이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기 혼자 찍는 거야? 같이 찍는 거야? 혼자 이게 보이는 것만큼 사진은 안 남겨요. 그냥 섬 자체가 꽃향기로 취해 있는 느낌이 아니야 진짜로? 찍어도 찍어도 이 만족스러운 샷이 안 나와. 이게 지금 이게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는 느껴지질 않네. 그러니까 진짜 저 끝까지 꽃이 있는데 좌쪽은 유채꽃밭, 우측은 청보리밭입니다. 여기가 어디? 사람이라도. 지금 뭐 중심도 못 잡아. 사진 찍어줄게. 방진 컨셉의 돌하르바.